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게이머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장선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WE에서 출시한 M4 PCC 9mm 레이스건 커스텀입니다. 이 총은 저희와 같이 슈팅 매치를 즐기시는 분에게 제공받은 총입니다. 저희 레인지 건물이 공사 중이어서 오늘 촬영은 스튜디오 택티컬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PCC가 뭐예요?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피스톨 칼리버 카빈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권총탄을 사용하는 소총이란 뜻이지. 아, 그럼 USPSA에서 말하는 PCC가 그 PCC구나. 그렇지. USPSA에서도 몇 년 전부터 PCC를 허용했다고 하던데. 2016년부터 PCC를 사용해서 경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라이플 탄환보다는 가격이 적으니까 접근도도 높고 그래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미국에서는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소총탄이 비싸기도 하고 소총탄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너도 9mm 쓰는 라이플 좋아해? 난 6mm 좋아해. 실총도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예전에 콜트사에서 M635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었는데 총 성능은 둘째치고 독특한 외관으로 제법 인기가 있었던 모델이야. 이 총을 보내주신 분은 레이스에 사용할 목적으로 간단하게 세팅을 했는데 크라임버스터 형태의 12인치 핸드가드, 맥풀 MOE SLK 카빈스톡, 오픈도트 사이트와 45도 마운트를 장착했어. 상하부 분해핀, 탄창 멈치, 셀렉터 레버, 캐슬럿, 볼트 캐치, 소음기에는 파란색 세라코트 도장을 했고. 확실히 레이스건들은 이렇게 좀 화려해야 좀 경기용 총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죠. 핸드가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WM4 총목 규격이 실총이랑 똑같아서 장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해. 아무래도 레이스용으로 세팅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핸드가드에 레일도 없고 되게 심플하네요. 예전에는 오픈도트에 45도로 다시 오픈도트를 추가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셋업이었는데 USPSA 같은 슈팅 매치에서 여러 사격 자세에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프로슈터들도 이런 식으로 세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맥풀 CTR 스톡보다 확실히 길이가 짧은 SLK 스톡을 사용해서 확실히 좀 밀착해서 사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여기서 세팅을 더 해준다면 어떤 옵션을 장착할 것 같아? 저는 일단 배드레버. 배드레버가 있는 게 무조건 빠르고 무조건 편하니까요. 그리고 매거진 연장 버튼, 그리고 맥웰. 이 제품은 맥웰이 없는데? 형이 만들어준 거 아니었어? 멈춰! 멈춰! 형은 어떻게 튜닝할 것 같아요? 나는 당연히 MB 셀렉터랑 탄창 멈치지. 그리고 피스톨 그립은 각도가 편한 제품으로 바꿀 거고. 저는 이 순정 그립 사용하다 보면 손가락이 쓸려가지고 라이플을 사면 무조건 피스톨 그립부터 바꿔요.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런 레이스건들은 각 디비전마다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튜닝하는 것도 재미라서 레이스건 셋업 보는 것도 꽤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총 말고 9mm 탄창을 쓰는 AR GBB가 또 있어요? 에어소프트용으로 나온 제품은 글록 탄창을 사용하는 컨버전 킷이 프로인에서 출시가 되었어. 하지만 장착 난이도나 불안정한 구조 때문에 인기가 금세 시들해졌지. 완제품으로는 킹암스에서 나온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도 작동이 괜찮다고 하더라. 이 제품도 완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이지만 기존 글록 탄창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 탄창을 쓰더라고. 기존 글록 탄창 호환이 아니라? 생긴 건 글록 탄창처럼 생겼는데 비비립이나 가스루트 그리고 탄창 멈치 걸리는 형태가 달라서 M4에 맞게 완전히 새로 수정된 제품이야. 그래서 기존 글록하고 호환이 되지가 않아. 그럼 전용 탄창이네? 그래도 작동성은 굉장히 좋아. 하부 프레임은 별도 어댑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탄창 전용으로 제작된 부품이고 그 때문에 M4 순정 탄창은 결합되지가 않아. 그리고 이 탄창에 맞게 밸브 노크도 더 연장이 된 부품이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이 롱 탄창이어서인지 가스 충전량도 많고 비비탄 장전량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 M4 순정 탄창보다 더 효율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컨버전 키트로 나온 제품은 블록백 반동이 약하거나 격발했을 때 작동 사이클이 약간 꼬인다는 느낌이었는데 이 제품은 확실히 전용으로 제작된 제품이어서 그런지 작동 느낌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야. 프로인 거는 가공 난이도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밀링 하나씩 다 있잖아. 멈춰! 멈춰! 집탄 체크를 해볼 텐데요. 거리는 10m, 10발씩 3회를 발사하고 그린가스에 0.2g 비비탄, 현재 실내 온도는 25.1도, 매거진의 온도는 26.3도입니다.
네, 이제 매거진의 용량을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484g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505g입니다. 가스는 총 21g이 들어갔고요. 매거진은 약 49발 정도가 들어갑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3.2도, 매거진의 온도는 25도입니다. 네, 이렇게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 봤는데요. 정상 작동 범위는 150발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WM4 PCC GBBR을 살펴봤습니다. 리얼 리뷰처럼 하드 테스트를 한 건 아니지만 사격을 해보니 단발, 연발 모두 작동성도 좋았고 비비탄 50발을 모두 한 번에 비워도 될 정도로 시원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AR 계열은 다양한 커스텀이 가능한 제품이기도 하고 9mm 탄창을 사용하는 AR은 유니크한 디자인 때문인지 메이커에서 완제품을 출시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쏴보니까 9mm 탄창이라서 되게 반동이 별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반동도 괜찮고 작동성도 괜찮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총은 슈팅매치 팀의 팀장님한테 받아온 건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팀원도 더 모집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USPSA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선수와 경기가 가장 많은 슈팅 단체인데요. 다음번에 슈팅매치 단체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하기 어렵거나 내 총을 소개하고 싶으신 분은 부담 없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사용을 해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에어식스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소원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진짜 좋긴 좋다. 야, 우리도 이거 할까? 돈 없어.